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수요일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합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을 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시장 자체가 네.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는 그쵸. 데다가 지금 유가 같은 거가 지금 상상의 이상의 일이 우리가 더 도저히 네.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유가 크게 흔들거리고 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마저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또 그 약간 그 보도에 있어서의 신빙성에 또 굉장히 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아무도도 확인될 수 없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중국 관리도 그렇고 그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나 잘 모르는 일이야. 뭐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주식시장 자체가 네, 헷갈리는. 그 신경 안 썼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니까. 시장 굉장히 신경을 써서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제 가는 좀 뭐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오늘 볼 텐데 오늘 준비해 주신 게 지금 ETF예요. 네네. 지금 보니까 주제가 고베타 주식. 네. 이렇게 어려운 단어 말고 예, 쉽게. 예, 요즘 오늘 약간 어려운데요. 예, 높은 예, 베타. 변동, 베타가 예, 뭐예요? 베타 값이 그러니까 조금 더 순서대로 어찌 뭐 있잖아요. 예. 뭐 알파, 베타, 감마 뭘 나가잖아요. 감마까지 가면 진짜 어려운 거가 되겠고요. 네. 알파 정도 됐고 이제 베타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베타는 지수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거가 고베타라 그러고요. 지수보다 덜 움직이는 걸 저베타를 얘기하는데 네. 오늘 아주 쉽게 ETF의 요 딱 두 가지만 알면 그중에서 고베타와 저베타만 알면 네. 시장에서 은근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고베타 ETF인 ETF 심볼은 SPHB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 SPHB? 네. 이게 고베타 ETF가 되겠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변동성과 소위 공포지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피상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정확한 걸 헷갈려 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시장 자체는요. 변동성이 물론 최근 들어 하루 이틀 늦어 좀 커져 있지만 실제로 2월 초부터 3월 23일까지 급락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 건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10% 하락하고 8% 급등하고 뭐 이랬던 예, 장이었잖아요. 예, 예. 지금 떨어져 봤자 이틀 동안 다우지수 겨우 100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겨울 아니요. 겨우가. 네, 네.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변동성이 약간 축소되고 있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밑에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요. 네. 그게 바로 CBOE 볼 지수랍니다. 그래서 그게 봐서 빅스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변동성인데 그걸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림인데요. 네. 상식적으로 이제 요 박스 쳐놓은 거가 이제 2월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최근의 흐름까지 그러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는 10에서 13, 4포인트 정도 되면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20이 넘어가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80이 넘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이 엄청 높아졌다가 변동성이 내려가는 그런 구간에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내려가는 구간에는 고베타 ETF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가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빅스 지수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빅스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공포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주식 조금 하셨다 하시면은 다 아실 텐데 네.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소위 공포 지수라는 거, 빅스 지수란 걸 여러분 보러 이거 계산을 해내라 그러면 계산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박사님도 못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컴퓨터로 다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옵션만 들어가면 선물도 헷갈리지만 옵션하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네. 바로 이거는 그 S&P 500 지수의 옵션 가격의 30일 동안의 변동성 예상치를 갖고 만드는 거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옵션을 갖고 나온 수많은 거래를 갖고 만든 게 볼러틸리티 인덱스. 그래서 빅스 지수라는 것이 되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요. 투자자들이 뭔가 좀 불안하다는 그쵸. 느낌. 그리고 낮다 그러면 안정돼 있다라는 거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불안 심리가 높아질수록 빅스 지수가 높아져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빅스 지수로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냥 공포다. 네. 네, 공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것이다.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최근 같은 이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변동성도 크지만 이 빅스 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아, 이거 괜찮나 싶은 이런 공포에 대한 심리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빅스 지수 움직임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고베타 주식 ETF인 SPHB 보고 있는데요. SPHB가 인베스코 S&P500의 하이베타, 그러니까 한국말로 고베타, 이거 한국말도 아니잖아요. 높은 베타. 네. 아, 뭐라고 이거 한국말로 해야 되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고베타 ETF라고 해요.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좀 이제 나눠서 좀 보도록 할게요. 고베타, 저베타. 네. 뭐가 달라요? 좀 네. 헷갈리시는데요. 베타란 거는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네. 개별 업종이 됐건 종목이 됐건 코스피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수가 10% 올라갈 때 네.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지수만 이 먹을만큼만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내 부분이 난 지수보다 더 벌겠다고 많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고베타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통해서 그럼 특정한 종목 내지 어떤 지수가 야, 이 종목은 보통 때 지수보다 훨씬 더 올라가더라. 아니면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지다 하는 거를 고 높은 베타가 있다가 1보다 크다 그래서 고베타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은 자산주나 이런 것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네. 쉽게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농심 그런 거 있죠. 별로 변동성이 없거든요. 농심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경기가 좋다고 해서 본부장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라면을 두 개 세 개 막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어렵다 그래도 갑자기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건 것이 저베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고 그럴 때는 저베타 주식을 사는 거가 되겠고 네. 시장이 불안을 그 강세로 갈 때는 나 더 벌겠다 그래서 고베타로 가는데 이게 말로만 끝나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ETF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ETF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쫙 구해놨습니다. 이거는 한국에도 코덱스에도 이런 ETF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근데 미국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S&P 500 변동성이 큰 것들을 가는 거가 고베타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이 아무리 보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시에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저베타 ETF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아마 스마트 하이베타라고 있네요. 네, 있습니다. 스마트 베타. 네. 하이베타면 이제 고베타. 네, 고베타입니다. 안녕 아니고 높을 네. 고, 네, 고베타.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저 베타는 1보다 작은 건가? 1보다 작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거. 맞습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는 거. 안정적인 거. 그리고 높은 베타 지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변동성이 좀 큰 거. 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쪽이 어느 쪽이신지에 따라서 요 관련한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SPHB 그러니까 하이베타, 저 고베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네. 쉽지 않아요? 예, 어렵습니다. 이것도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 왜 갖고 시장이, 오신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면 네. 고베타가 유리하고 그쵸? 내려가면 저베타가 유리한데 어제장에서 S&P 500이 3.07% 하락했거든요. 네. 어제는 그러면 고베타가 선전했을까요? 아니면 선전하지 못했을까요? 부진했을까요? 선전했겠죠. 아니 어제 3.07%가 어제 지수가 내려갔거든요. 아, 지수가 내려갔으면은 네. 저베타죠. 저베타죠. 그래서 일단 이정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3.07%가 빠지는 네. 동안에 어제 고베타는 3.5% 네. 더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저베타가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한 건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 상승했던 구간과 하락했던 구간의 한번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면 네.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상승이 뚜렷했던 기간이 나오는데요.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S&P 500이 거의 15% 올라가는 동안에 고베타는 17.9%가 상승했고요. 저베타는 13.3%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뭐가 유리하다? 고베타가 유리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2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죠. 안 좋았을 때 그때 S&P 500이 34%가 빠졌는데요. 이때는 뭐가 유리하다? 저베타가 유리하다. 저베타가 마이너스 30.28%고요. 그다음에 고베타가 10% 더 빠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떨어질 때는 어쨌거나 저베타, 올라갈 때는 고베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떨어지고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추세가 만약에 상승 구간이라 그러면 고베타가 유리하고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이라면 저베타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네. 쉽게 한번 네.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배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자면 시장이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베타, 고베타 위에 있는 거, 고베타 네. 이렇게 하고 시장이 좀 떨어져요. 그럼 저베타 저 아래 있는 거, 저베타랑
이해되시죠? 네, 네, 맞습니다. 괜찮죠? 네, 아주 좋아요. 아, 네, 네.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생각하시면은 네. 너무 쉽게 네. 뭐 고베타, 뭐 알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코베타, 코베타 좀 위에 네. 있는 거, 코베타 이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코베타 위로 있는 네, 거. 네, 코베타, 코베타. 그렇죠, 이게 하락해야 되죠. 네. 아, 저 베타, 그렇죠? 저 베타. 위로 아래 있는 거, 저 베타다. 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배당, 네. 배당도 한다고요? 네, 궁색하지만 네. 하여간 뭐 외우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런데 배당률을 보게 되면요. 지금 고베타가 상당히 유리한 배당 순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P 500보다 높은 배당이기 때문에 현재 3.49%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지금 올라오기보다는 내려가는 구간이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고베타가 그렇게 넉넉치 않은데 배당을 주는 것도 배당을 더 많이 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하나가 빠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밸런스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불리하면 배당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P 500보다 고베타가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베타는 2.81로 약간 높은 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베타 주식 관련한 ETF를 저희가 지금 SPHB 소개해드리고 네.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예,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맨 위에 AMD가 있는데요. 오. AMD가 변동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변동성이요? 예. 위아래 출렁임이 예. 컸잖아요. 굉장히 큰 종목인데 네. 2.5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보다 2.5배 더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종목들이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쭉 보시면 AMD, 엔비디아 이런 종목도 쭉 보이고 자이언트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액티비전 블리저드까지 많이 위아래 움직인 종목들이 편입이 돼 있고 이런 종목들이 고베타 ETF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고베타가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그냥 기업 자체만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이 ETF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나마 우리 그 약간은 코로나하고 19하고 네. 관련 없는 종목들이 포함돼 어제는 물론 빠졌습니다만 네, 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만약에 시장이 돌아선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꼭 이 ETF뿐만 아니고 여기 속해 있는 종목들도 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은 액티비전 블리저드다 라고 말씀을 특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예. 우리도 표정이 약간 쓸쓸해지시는데 네, 뭐 예, 조금 전에 제가 녹음하고 왔는데 네네. 어쨌거나 최근에 액티비전 블리저드 콜 오브 듀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뭐 그 2위에 인기게임? 예, 인기게임 아. 2등에 1위는 랭크가, 뭔데요? 1위가 뭐였습니까? 교수님? 동물의 숲이요. 아. 동물의 숲. 네, 네. 요즘 그게 다 난리라면서요. 난리랍니다. 난리가, 예. 난리가 나서 1등이고요. 2등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게임을 사실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어려운데 왜냐면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킬링타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게임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넷플릭스 하면 도대체 공부를 언제 합니까? 그렇죠. 예. 누가 소를 키워요? 누가 소를 키웁니까? 근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게임 얘기하면 잠깐만 하나만 네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임을 애들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많이 해갖고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폭력 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애들이 싸우질 않아요. 바깥에 나서. 근데 그 온라인에서 보고 그런 뭔가 성향이 더 커져서 그런 것들은 항상 있는 사건이고 네. 제가 말씀은 전체 통계로 보면 아, 약간 대리만족 예, 그러니까 대리만족이라고 모르겠는데요. 이건 예. 모르겠지만 애들이 보면 패싸움도 하고 어린 애들이 나가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줄어들었던 게 통계 사실입니다. 외부 활동을 일단 안 나가고 비대면으로 지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돼 또 저가진 거 10대의 음주율, 10대의 흡연율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통계입니다, 통계. 진짜 통계. 아, 예. 그렇군요. 게임도 전문이니까 저는 데이트도 게임을, 데이트더라 이제 데이트. 그러니까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의 할 일을 하지 않고 네. 게임에만 몰두하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게 본인의 할 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는다. 굉장히 나중에 엄마가 되면은 아이들을 싫어할 네, 그런 네. 스타일의 엄마가 되겠지만 저는 제 자식을 정말 타이트하게 기를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게임주로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입니다. 고베타, 저베타 요거 이제 재밌으시다고 하는데 기억에 이제 뇌리 콱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관련된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고주알 온라인 세미나를 내일 하신다고 네, 내일 합니다. 내일 6시 합니다. 6시요. 6시. 네,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두 분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적 둔화 시기에 네.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적 둔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네, 하는가, 맞습니다. 어떤 기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관련해서 내일 다시 또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